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저번에 보셨던 그 친구를 제가 드디어 입양으로 하러 왔습니다. 뭐 사고 친 거죠? 엄청나게 고가종인데 제가 진짜 한번 잘 둘러보기 위해서 가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때 그냥 말했는데 진짜 선심 써주셔서, 원래 분양 그렇게 큰 계획이 없으셨는데 저에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두둥 테이라, 테이라 너 이름 바꿀 거다. 오, 여깄다. 얘들아 안녕. 엄청 건강합니다 진짜. 지금 와, 힘 되게 세다. 와, 이 친구 우선 한 마리 와 해서 두 마리를 잡아갑니다. 와. 자, 오늘도 제가 부탁을 하기 위해 도대니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왔습니다. 아이고, 너 또 있냐? 안녕. 야, 똥 쏴서요. 자, 해서 이렇게 제가 꾸밀 용품을, 재료를 좀 구매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서 꾸며야겠죠?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제가 약간 똥손이긴 해도 우선 물품을 준비했습니다. 뭐 돌멩이, 은신처, 그 다음에 나무 은신처가 될 겁니다. 나무 은신처, 이렇게 구멍이 있어가지고 숨기 딱 좋을 것 같아서 이건 선정했고요. 물그릇, 그 다음에 황토 해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우선은 황토를 조금 깔 겁니다. 이렇게 황토를 어느 정도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세팅을 이제 시작할 건데, 사실 이 레이아웃이라는 게 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이제 거드테일 특성상 이 친구들은 숨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숨을 수 있는 공간을 좀 넉넉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1차적으로는 여기에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선은 이쪽으로 몰고, 이 은신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원래는 이 스톤 은신처를 넣어주려고 했는데, 이 은신처보다는 제 생각에 이렇게 터널식으로 돼 있는 이 은신처가 굉장히 좋을 거란 생각을 해서 이걸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오, 깊숙하죠?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엄청 많이 채웠습니다. 그래도 구멍이 이곳 저곳 굉장히 다양한 곳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친구들이 얼굴을 여기다 내꽂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도 자신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좀 만들지 않을까 싶고요. 겸사겸사 핫존은 이쪽으로 해주려고 합니다. 돌멩이들이 있기 때문에 더 따뜻해지겠죠. 일광욕 하기 좋겠죠. 안반 지역에서 굉장히 잘 살아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로 그리고 황토로 세팅하는 게 좋은데, 마무리 작업 하겠습니다. 자, 세팅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무게 좀 잡기 위해서 물을 좀 뿌릴게요. 원래는 거드테일 같은 경우에 건조한 환경에서 살아가요. 근데 애초에 처음에는 좀 스팟을 좀 세게 틀어서 좀 건조하게 금방 만들어 줄 거긴 한데,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나서 무겁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물을 뿌려서 이렇게 일부러 묻힙니다. 이거는 꾸미기 나름이고요. 저 같은 경우엔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치 방식입니다. 그러면 나무도 약간 느낌이 살잖아요. 그리고 틈틈이 물을 부어줘서 황토를 좀 견고하게 해줍니다. 물론 저 안에 황토들이 많이 차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나중 되면은 이 거드테일 친구들이 땅을 살짝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서 굴을 만들 거예요. 막혀있는 부분도요. 이렇게 해서 황토, 그 다음에 돌멩이, 이런 은신처들로만 간단히 세팅 끝인데요. 이 친구들도 그래도 물은 먹어야겠죠. 물그릇까지 세팅 꽃 깔끔. 자, 이렇게 해서 집은 다 꾸몄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거드테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오, 친구가 집어라. 와, 지금 보이세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탈피를 하는 중이어가지고, 와, 비늘갑옷이 거의 그냥 벗겨지고 있는 중인데, 한 마리씩 좀 벗겨볼게요. 잠깐만, 얘 너 가만히 있어라. 자, 여기를 보면, 여기 탈피 껍질이 막 벗겨져요. 어이구, 친구야, 이거 너 괴롭히는 거 아닌데.
얘네는 벗겨주는 게 힘들구나. 얘네가 이렇게 할 때보다 움츠리네. 아이고, 안 벗겨지는구나. 너네는 못 벗기는구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넣기 전에 이제 암수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지금 현재 크기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이제 두 각의 차이가 확실히 명확하게 나는 게 보이시나요? 왼쪽이 머리가 큰 친구가 수컷, 오른쪽이 머리 작은 친구가 암컷, 그 다음에 꼬리 두께를 봅니다. 꼬리가 얇은 친구가 오른쪽이 암컷, 왼쪽이 수컷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를 돌리면 미안해요. 자, 이제 서인공이라 해서 이제 생식기 쪽에 이제 점이 보이는데요, 이 친구는 점이 거의 안 보이고요. 그리고 왼쪽의 친구도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서인공은 사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두각이랑 꼬리 크기로 그리고 덩치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친구들은 보통 수명이 10년으로 알려져 있지만 제가 구글링을 하다 보니까 또 25년까지 살았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넣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비주얼이 진짜, 우와, 진짜 살아있는 공룡 같은, 살아있는 드래곤 같은 그런 비주얼입니다. 저거 탈피 없이 벗기고 싶은데. 야, 들어가라. 물차. 어이구, 잘 어울리네요. 현재는 항상이지만 나중에 새끼를 낳으면 또 한 마리 더 키우고 싶네요. 친구야, 너도 들어가. 자, 오케이. 자,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와, 정말 이쁘죠? 지금 성체급인데요, 이제 얘네들은 난티생이어서 새끼로 낳습니다. 새끼로 낳게 되면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보통은 한 마리를 낳는데요, 최대 두 마리까지 낳는 기록이 있다고 하고요. 이 친구들은 처음에 새끼를 낳을 때 배에서 반으로 접혀 있다가 탄생하면은, 출산하면은 그때 쪼르르 나온대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사람 손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서 이렇게 동글동글 많은 행위를 잘 안 한다고 하는데요, 핀셋으로 먹이를 주면은 나와서 뛰어 먹는데요. 지금 어디다가 이제 은신처를 만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여기 하나 숨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여기 황갈피가 긁힌 뭐 바로 여기에 좀 들어가서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먹이 주면은 지금 튀어나와서 먹고, 여기는 굉장히 조용하니까 좀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근데 원래는 이 친구들이 이 색깔이 아니고 이게 지금 다 탈피껍질이에요. 이거 탈피껍질을 다 벗으면은 이 친구들이 그나마 좀 발색이 좀 더 밝은 색깔로 될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 상태로 사육을 할 예정이고, 얘네들은 보통 주행성 도마뱀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돌멩이나 바위 같은 사이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벌레나 이런 걸 잡아먹어서 살아가고, 일광욕을 굉장히 좋아하고 밤에는 기온차가 있어서 기온차도 어느 정도 만들어주면서 키워야 되는, 어떻게 보면 조금 까다로운 종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기도 하다고 해요. 암컷은 저기 드리번 거리는데 혹시나 오자마자 수컷이 밥을 먹을까요?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겠지? 적응 시간이 좀 필요할 듯 합니다. 아유, 미안하다. 그래도 한 마리만 풀어놓을게요. 지금 잠자야 되는 시간인데 지금 저녁이거든요. 친구들이 아마 졸릴 거예요. 야, 보면 볼수록 너무 이쁜데 나중에 탈피하고 만약에 임신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이 친구들 거들테일도 있지만서도 제가 또 키우는 게 있죠. 에피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짜리뭉탕한 이 닥스훈트 같은 다리랑 눈망울, 그 다음에 굉장히 건조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암석지대에 살아가고 이 친구들도 똑같이 주식이 곤충이고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제가 잘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가 오돌토돌한 애들이 요즘에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생명력도 강하고 키우기도 쉽고 난태생이라고 하니까 더 마음이 갑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짤막하게 하고요. 어떻게 보면 자랑 아닌 자랑, 거드테일 해서 사육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는 서류를 소지하고 합법적으로 사육화를 하는 친구들이고요. 우리 여러분들 다음에 만약에 또 구할 수 있으면 또 구해서 진짜 번식을 잘 해보고 싶은 심정이 있는데, 그거를 진짜 리얼리티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